자, 지금부터 국제연예예술총연합회 8대식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성과 박수! 자, 요즘 정말 인기 가수 배일호님께서 노래 늦기 전에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일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국제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발대식이 있는 날이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축하를 오셨는데 이저 예술인연합회에서 우리 가수들을 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달려왔습니다. 노래 제목은 늦기 전에 보내드립니다. 늦기 전에 보늦기 전에 내 세계 단 한 번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세계 마지막 사람 늦기 전에 있으면은 요새 정말 잘 나가는 잘생긴 가수가 또 나옵니다. 그때는 저보다 더 그 많은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아래하고 위하고 똑같아요. 가운데 항만 들어가면 돼. 조항 조가 있어요. 네, 좀 있어 나 지금 내가 부를 게 나와. 예, 지금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둘이 같이 하자고. 저기 MC 저 빼버리고 우리 놀자고. 여러분. 오세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 조항조
십니다. 박수. 박수 한번 보내세요. 마이크 섞여주세요. 근데 일라 내가 왜 조항우 씨를 잡고 몰랐냐면은 씨 상만 받고 도망간다 가더라고. 그래서 노래 시키려고 내 데려온 거야. 노래를 이제 왔어 한 곡 해드리고 가야지. 예, 안만 바빠도 노래 한번 한 곡 해주세요. 예. 그래 조항우 씨 노래 하는 걸로 마이크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중 가요가 국제적으로 큰 무대와 활동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노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 꽃 하나 가슴에 피어
귀엽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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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너는 너무나 넘어져 부딪히고 한숨을 쉬지.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침은 또 온다. 문턱에 숨을 쉬는 지금이 나에겐 살아가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영함을 묻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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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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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나이가 사랑이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창 상기인은 한국 가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국제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추천되어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3일 국회 부의장 접강윤. 예,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표창장 가수 조황조. 상기인은 한국 가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국제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추천되어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3일 국회 부의장 정갑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 보시고 진성 씨를 스테이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동역에서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안동역에서입니다. 바람에
자, 표창장 가수 진성. 상기인은 국제연예예술총연합회에서 대중문화예술발전에 지대한 공로자로 추천되어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3일 국회의원 황우혁. 예. 박수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전위예술, 자연의 순리, 전위예술님.